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영향력 끼치는 삶의 말씀을 붙잡고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말씀 속에서 내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열매 맺는 24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열리며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밭에 잘 뿌리 내려 선한 열매 맺는 귀한 집중의 은혜를 주옵시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온라인 인터넷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기관과 렘너트 등 모든 예배는 온라인 인터넷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로 미리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사이트의 예원교회 채널로 접속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인터넷 생방송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은 제한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드립니다. 4월 12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통하여 부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생의 증거 부활의 감격과 신앙 고백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은 온라인 헌금 통합 계좌로 드려지게 되고 헌금 내역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333 정시기도 안내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성도가 기도하는 333 정시기도가 진행되고 있으니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교회 홈페이지나 웹을 통해서 333 정시기도를 클릭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은혜 받고 성취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24제자라는 말씀을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시겠지만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오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응답을 확인할 말씀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이며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언약 가진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삶, 그래서 또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야고보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셨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더 세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자칫 야고보서를 잘못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또한 무슨 율법의 잣대나 또 행함에 너무 치우친 그런 말씀으로 보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또한 야고보 사도의 의도도 또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믿음 가진 언약 잡은 자가 실제로 은혜로 얻어진 구원의 내용을 실제화하고 또 삶의 영향력을 어떻게 균형 잡힌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 나아가는 바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실 때 복음적인 관점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의 현장을 치유케 하는 진정 24제자의 훌륭한 적용점을 오늘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무척 기다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또 많은 스펙을 통해서 그 지혜를 또 채우고 그것을 또한 배우고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는데 지혜의 내용을 또 각 개개인이 지수로 조금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가 누가 정리를 좀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IQ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IQ, 저는 사실 IQ가 높지 못해가지고 학창시절에 저의 100 조금 넘는 IQ에 굉장히 실망한 때가 있어서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 IQ는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지능이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첫 번째로 IQ를 꼽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EQ. 감성지수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도 표현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SQ, 소셜지수라고 합니다. 사회성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 번째는요, MQ, 도덕성의 지수, 이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온전하고 도덕적이며 양심에 꺼리 끌 것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또 PQ라 그래서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또한 그 사람이 누리는 또 지혜의 지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또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엔요 지금 4차 산업의 핵심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지수라 그래가지고 DQ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어서 GQ, 글로벌 지수. 얼마나 세계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NQ, 네트워크 지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드러지며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좋은가, 이것 또한 지수로 잡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서 빵 터졌어요. 9째가 뭐냐면 GQ, ZQ. 근데 이 G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고지고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 뭐 지혜의 지수지만 잔머리를 또 잘 쓰는 사람이 또 지혜롭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정말 좀 이 지수가 많이 좀 우리는 9개가 다 어리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10번째의 지수는 뭐냐면요 SQ, 스피치 지수.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수성.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느냐가 우리에게는 지혜의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재밌게 정리는 했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지혜의 지수가 우리 하나님의 것 이상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맞지요.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뭐냐? 내게 부족한 지혜가 나의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과 명예 또 그들의 권력을 차지할 지혜로 성공을 꿈꾸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즉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글공부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서 인정받는 어떤 논리나 비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가진 지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언약 가진 자가 누리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글공부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지혜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가득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치유케 하는 복음 가진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누려고 누리는 24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누리고 도전하시는 귀한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첫 번째, 그렇다면 땅의 지혜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눈과 귀가 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땅만 보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땅의 것에 매인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 육신의 눈멀어 사는 삶이 바로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문제 가운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무지를 우리는 정말로 한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무지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6장과 11장의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국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참 진리 되시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귀신의 것에 속지 않는, 그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말 거짓된 땅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요,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살펴보니까요, 땅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다툼, 또 자랑함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누구와 참 닮았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졸개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적이며 육신적이고 귀신의 것이 바로 땅의 지혜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땅이 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에게 속아서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의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 원어는요 다이모니오데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악한 영을 닮았다, 혹은 악한 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 분쟁함과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닮아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또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며 원리스를 깨뜨려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 결핍 속에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이 하는 이 짓, 바로 이 짓을 닮은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거로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 땅의 왕, 세상 풍속과 거짓 진리로 속이는 사단이 주는 거짓 진리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에 시기를 주고 다툼을 두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하늘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기 것을 자랑하고자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일을 함께 닮아서 하는 삶, 그것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땅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오는 시기는요, 상처에서부터 기록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지요?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보지 못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외로움을 갖고 조금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찔러서 말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릴 듯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지요. 질투하는 마음이 나와서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상처는 결국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가진 그 성품에 속은 어리석음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인 사단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땅의 지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다툼입니다. 다툼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단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단의 통로 그것이 바로 분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는요 네 개의 파가 있었다고 해요. 바울을 따르는 바울이 옳다고 하는 바울파, 뭐 개바파, 아볼로파,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굉장히 피 튀기는 분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기뻐하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질책하며 꾸짖었지요. 다툼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라는 것, 성경만 최고 권위라는 그 절대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다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미성숙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많은 지체들을 만날 때 꼭 트러블메이커로 이렇게 쓰임받는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나 또한 그 분쟁에 휘말려서 같이 지적하고 또 그 정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옳은 것이 아닌 결말을 맺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틀린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언약 그 절대 기준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예스 해줄 때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평화의 도구들로 여러분들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뭐를 말씀하셨냐면 자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특히 29절에 보니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은 상태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요? 이 자랑을 좀 드러내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 은혜 놓쳐버리면 소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흑암 세력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 의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공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자랑 삼게 해서 그 옛날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던 바벨탑 전략을 다시 우리 앞에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진리가 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완전한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것을 가지고 또 육신의 것을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거짓의 대왕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는 그 거짓말에 우리 믿는 자조차도
일이 일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정직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은요, 올바른 것을 보면서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참 감사하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 계속 터져 나올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중심에서 체험한 사람은요, 결코 내 안에서 그 자랑할 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사라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구해야 할 지혜가 앞에서 말씀드린 땅의 지혜가 아님을 확신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내가 겪는 고난과 연약과 무능함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혜를 회복하시고 땅의 지혜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무너진 현장을 바로 분별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24 제자의 삶을 또한 도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먼저 행함을 보이려 하니요, 먼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받고 가장 좋은 것이 뭐였어요? 아,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주신 은혜가 뭐죠? 자유함이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를 세워가시는,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증인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 주신 거, 그게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은혜요, 감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선한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도요,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찾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하늘의 지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잘 보면은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 이 온전함을 다 도덕적 흠도 많은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지? 눌릴 수 있으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행복 비전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 그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손에 잡혀서 말씀의 절대 가치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온유의 모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 거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행위로 받지 말고 중심으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삼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지혜를 보았다고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는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늘의 지혜는
선행, 곧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또 곧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서 세상을 살린 그리스도, 영생 주신 선한 열매를 맺으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참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지혜와 그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늘의 지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성결이지요. 성결은 원어에 보니까요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순수함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을 가진 예수님이 어떠한 순수함을 가지셨어요? 오직 그분의 삶은 영의 순수함,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청결한 마음의 그 가진 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 정욕에 물든 그 마음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결함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거룩함이에요? 어떤 행위적으로나 도덕적인 거룩함으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은 행위에 외식하는 자의 그것이 아닌 그 중심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실 수 있는 내 마음을 갈라서 다른 곳에 뺏기지 않는 그 성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결하시고 순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청소되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성결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평안이기도 합니다.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도 번역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 바로 하늘의 지혜만 허락되신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샬롬, 에이레네 이것을 외치며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임하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건당국이나 혹은 또 거짓 정보들에 의해서 서로가 막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어쩌지요 화평이 깨진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는 화평함과는 정다른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이 상황과 상관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수용과 용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그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관용의 그 중심이 바로 이 관용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그러나 그를 질책하거나 힐난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관용은요,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실수하고 또 범죄함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는 자가 그러면 돼?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와 실수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억만금의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누구도 수용하지 못할 허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관용의 이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그 말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은혜와 송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를 실수한 것을 정죄하고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겠어요? 속았구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줘야지, 연약한 저들을 위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말씀 언약 놓치지 말아야겠다, 공동체의 피스메이커로서 분쟁을 오히려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복음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오늘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양순을 말씀하셨어요. 양순은요, 아 맞아, 너의 말이 옳구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뭐지요? 이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양수는 우리가 잘 아는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세도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이 주인 되는 목자를 따를 때에 잘 따라야 하는데요, 어떤 잘난 양이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풀이 먹기가 싫어, 나는 고기를 먹어야겠어 라고 만약에 이탈하고 목자의 말을 양순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목자를 따르지 않은 양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소화도 못 시키고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물을 찾게 되고 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하여 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은 강단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체의 공동체들과 함께 지낼 때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조금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또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자꾸만 큰 돌처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것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최고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를 전도자의 가슴으로 품고 불쌍히 여기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우린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로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에서부터 나오는 불타는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얼마나 이 긍휼이 큰 사랑의 이 마음의 상태이길래 이 신학자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머니의 모성에서 나오는 불타는 심정이라 했을까? 왜?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 이것이 우리는 납득이 갑니다. 어머니의 모성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초월하고 넘는 뜨거움입니다. 여러분의 긍휼함에 따뜻함이 흐르고 있습니다가 뜨거움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긍휼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이제는 그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의 전령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삶을 오늘도 저와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이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편견은 틀에 갇힌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유되지 못한 내 상처에서 나오고 내 배경과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나오는 틀 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공동체의 내용을 자꾸 집어넣다 보면은 편견 속에 그 사람을 자꾸 이게 파악하게 되지요. 내 생각, 내 경험의 틀에 복음적으로 새로워진 우리 주님의 것을 또 넣기도 합니다. 그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옛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영적인 도전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같이 동역자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땐 제가 전도자님이었으니까 아이 전도자님 몰라서 그래요. 전도자 목사님 된다면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에 그렇기 때문에 시키셨을까요? 안 되는 것을 시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으로 자칫 우리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표현하기가 참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편견 갖지 말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이 아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미리 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기준도 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으로 너무 단단한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참된 것으로 나중엔 자신의 거짓말에 또 속아서 계속 그것을 지속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이 분별되지 못하는 중지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편견 속에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참된 진리를 놓쳐버리고 외모를 보거나 또 되어지는 육신의 것에 잘못 기준되어서 판단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에 있을수록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전도자일수록 우리는 과감하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복음으로 재창조된 그러한 삶의 하늘의 지혜가 적용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이 편견을 싫어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유대인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회칠한 무덤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 문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운 그 지방에서는 바로바로 매장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지 않지요. 큰 가족의 묘를 굴을 파서 거기에 서늘하게 시신들을 켜켜이 쌓아 올려가지고 시신을 새롭게 넣을 때마다 문을 닫아서 그 장례를 지속하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무덤의 돌문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나갈 때 범죄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아예 회칠을 칠해가지고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회칠을 하고 표시했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는 있으나 그 냄새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처럼 너희들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편견으로 가득한 너희의 썩은 냄새를 가리는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의 삶이 그렇구나 라고 꾸짖었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며 나의 삶이 회칠한 무덤에 질책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복음에 생동감 있는 변화와 치유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에 날마다 예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지요. 깨닫게 하셨다면 도전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화평의 열매를 모든 곳에서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개인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땅의 지혜를
뛰어넘고 하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치유케 하는 하늘의 지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것을 좀 배우고자 해서, 그 비밀을 좀 얻고자 해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오히려 큰 성공의 기회로 바꿔버리지요. 세상은 참 지혜, 하늘의 지혜를 보여줄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땅의 지혜로 살고 싶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위하여 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은 또 구하면서도 의심할까봐 정확하게 또 약속으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후히 주신대요. 또 꾸짖지도 않으신대요. 너희가 지혜가 없다고 하여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간구 우리가 하기를 귀를 쫑긋 세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부족하여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의의 열매를 맺는 심령의 밭을 먼저 만드시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좋은 토양을 만들 때, 좋은 토양을 만들 때 뭐 하죠? 돌 골라냅니다. 또 때를 따라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충분한 물을 뿌려주면서 애정을 가지고 잘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땅의 지혜로 자꾸 싹을 틔우려고 할 때마다요, 절대 진리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토양을 관리하는 훌륭하고 신실한 또 성실한 영적 농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불신앙, 의심의 잡초들, 또 선한 것으로 심지 않은 세상의 것이 점점 자라나서 의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잎사귀들을 잘라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축복과 복음의 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표로 여러분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언약 잡은 자의 예배를 향한 갈급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잠시의 핍박과 오해받음과 불편함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더욱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333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매일 개인과 가정이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위하여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24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위기 만난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이 있는 삶을 사는 세상이 찾고 기다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237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예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24제자로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땅의 지혜를 쫓아서 육신의 것으로 살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인1 교회와 333 정식이도 운동,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불안정한 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시안의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리는 정체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감당하는 24제자의 쓰임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지혜를 쫓아서 육신의 것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24제자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237 나라를 살리는 개인화의 증인으로 이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인1 교회와 333 정식이도 운동,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인력들에게 하나님을 알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24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땅의 것에 지배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기에 동참한 예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